자, 시청자 여러분, 도깨비가 그 좋아하는 짜파게티를 끓여가지고 다 익은 김치와 고추볶음 뚜껑 화목난로가에서 시청자님들도 경험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같은 집이라도 방 안에서 먹는 거하고 또 바깥에서 먹는 거하고 또 기분이 다르기도 하고 아 제법 도깨비는 시골 출신이라 그런지 몰라도 고추볶음거라든가 산나물이라든가 잘 익은 김치라든가 이런 걸 아주 상당히 좋아합니다, 여러분. 아. 잘 익은 김치를 이렇게 착 걸쳐가지고. 정말 꿀맛이 따로 없네. 아, 팔도 짜장면 맛있네. 팔도 짜장면 맛이 있구나. 이건 김장김치에 촥 걸쳐가지고. 뚜껑이 꽤 많은데요.
김장이 기가 막혀. 김장. 달밤에 이렇게 많이 먹었을 때는 몰라요. 자, 짜장 두 개를 끓여서 밥을 한 공기가 뭐예요? 한 두 공기 가까이 말아서 고추 볶음하고 잘 익은 김장김치, 짜파게티. 자, 어쨌거나 저녁을 아주 잘 먹었습니다, 여러분. 아, 팔도 짜장면이다. 팔도 짜장면. 자, 오늘도 하루를 바쁘게 보냈는데, 여러분, 편히 주무시고, 내일도 건강하게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.
자, 감사합니다.